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.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부산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, 이거는 뭐 준비한 영상이 아니에요. 부산에서 놀라운 아이템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마음에 내가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그 추억의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이 LP판입니다. LP판. 저 LP판을 부산 집에 있는 건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. 예전에는 이제 전축이라고 하죠. 전축. 전축 아시려나?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. 전축. 이런 건데, 옛날 전축은 이제 테이프도 되고 LP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옛날 오디오 기기죠. 전축을 사용하고 전축을 저도 이용을 했는데, LP판을 저는 다 버린 줄 알았어요. 근데 집에 보니까 이렇게 LP판이 있더라고요. LP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,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,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LP판이 뭐냐면, 예전에 뭐 CD 전에 테이프 전에 이제 LP판입니다. 엄청 크죠? 큽니다. 이제 뭐 고전 클래식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 분들 LP판은 이제 수집을 좀 많이 하시는데,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원으로 생겼고, 이런 식으로 생겼고, LP판에 제가 아는 원리는,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에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려놓으면 그 홈들을 이동하면서 음악이 나오는 좀 그런 원리로 알고 있는데, 정확한 원리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자막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LP판을 발견했을 때 오늘 아침에 발견했거든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면 저는 음악하는 입장으로서 LP판을 보기가 좀 힘든데, 부산 집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와,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LP판이 뭔지 영상을 찍게 되었고, 자, 첫 LP판은 김영동 작곡가님의 작곡집. 그다음에 홍수철님의 이제 LP판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해바라기. 해바라기 LP판. 여기 수록곡 중에서 좀 유명한 곡들이 내 마음의 보석 상자와 행복을 주는 사람. 이거는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노래죠. 해바라기 분들의 LP판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모던 토킹이라는 그룹의 LP판인데, 디스코 음악일 거예요 아마. 이분들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. 그리고 클래식 오페라도 있습니다. 오페라. 야,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니 진짜 놀랍죠. 오페라. 오페라도 있고. 대망의 제가 영상 찍게 된 이유죠. 그게 뭐냐면, 어떤 MP3이냐면, 그것도 새 거예요. 새 건데, 저 이거 보는 순간 아까 진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너무 벅찼는데, 제 음악의 롤모델이자 제일 음악적에서 존경하는 분이죠. 스티브. 이거는, 와,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고 너무 벅차가지고 이거 도도도 떨었어요. 이거 진짜 새 건데, 당시 가격이 이제 2,500원에 돼 있고,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첫 카피곡이 이제 스티비 원더의 리브 인더 스카이라는 노래예요. 그거를 제가 첫 카피곡으로 했었고, 요 레이틀리 아시죠? 레이틀리도 엄청 좋아했었고, 뭐 리브 인더 스카이 노래를 조금 불러보자면 뭐 이런 노래죠. Oh, so long for this night of rain. 이런 노래고, 자, 레이틀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. Lately I've had a stranger feeling. 이 부분 잘 모르죠? 후렴구.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. 이런 노래 다들 아시죠? 그다음에 이 LP판에 속한 노래가 뭐냐면요, 파트 타임 러버 아시죠? 옛날 개그 콘서트 이제 엔딩곡 딴딴딴딴딴딴, 이 노래가 파트 타임 러버고. 아, 그리고 이 LP판 또뭐 있냐면,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, 오브 조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. 오브 타임. 이런 노래인데 대부분 아는 노래죠. 근데 스티브 원더의 LP판을, 와, 전 부산집에서 발견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, 진짜. 네, 이렇게 저는 부산 와서 옛날 추억에 잠기면서 뭐 앨범 사진도 보고, 옛날 읽었던 책도 보고, 악보들도 있고 하성학 책도 있고 이래가지고 추억이 잠겨서 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LP판은 제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고요. 자, 여러분, 이 LP판을 통해서 옛 추억도 생각나셨고, 아, 좀 그립다 그 시절이,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LP판 소개로,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LP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. 앞으로도 꼭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수 되었습니다. 뿅. 뿅.